하지만 이 등산용품의 가격이 수상합니다. 고가를 자랑하는 등산 장비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뭘 보고 좋은 건지 알아야 되지, 우리가? 재질 틀리죠. 재질도 이런 소재 써 있잖아요. 재질이 다르다는데요. 또 다른 매장을 찾아봤습니다. 소재가 이제 수입 소재에서 비싼 원단에서 사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제가 크고요. 띠 같은 건 소재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등산용품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좋은 성능을 가진 비싼 원단을 쓰다 보니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체 측의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이 사실일까요? 실제로 유명 브랜드의 등산용품을 만들고 있는 한 제조회사를 찾아갔습니다. 공장 안에는 등산용 스틱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 한창이었는데요. 그런데 제작진을 만난 관계자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꺼내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15,000원에 나가는 게 중브랜드에서는 한 3만 원대 후반 풀린다. 그리고 이제 유명 메이커는 6만 원대 이상. 결국 그 메이커 때문에 가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소비자들도 이제 브랜드라 그러면 비싸도 사니까. 똑같은 공장에서 똑같은 재질로 만들어지는 등산용품이 유명 브랜드의 이름을 타는 순간 3배나 높은 몸값으로 오른다는 사실. 실제로 공장에서는 만들어지는 제품은 같은 물건이지만 붙여지는 브랜드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지금 TV에 제공하면 때려봐봐요. 한 달만 딱 계약하고 때려봐봐. 광고 비용이 비싸니까 금방 브랜드 인식돼버리지. 광고 때린다고 하면 믿음이 가잖아, 일단. 최근 아웃도어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스타를 기용한 등산용품 광고가 늘어났는데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2년 고가의 등산 브랜드에서 지출한 광고료만 약 1,00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여기서 파는 비싼 거는 재질이 좀 달라요. 똑같으시면 똑같은데 이제 뭐 어떤 뭐 우리 상표가 다르니까 받는 거예요. 메이커 때문에? 그렇죠. 메이커 때문에 뭐 받아도 할 말이 없죠. 가격 차이가 나요? 맞아요. 똑같이 만들어 놓고 한 40% 정도 차이 난다고. 실질적으로 재료상이나 그런 품질 차이는 없겠죠. 있는 거 아마도 로고 차이밖에 아니지 않을까 싶은데요. 고가의 광고료를 소비자가 대신 내야 하는 현실. 해당 아웃도어 회사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했습니다. 자체 생산이 아니고 납품을 받아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판매가 부분에 있어서 왜 갭이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에요. 애매한 답변이죠. 그런데요? 이러한 과도한 스타 마케팅은 아웃도어 가격 거품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가 등산용품의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일부 매장에서는 이 등산용 제품들의 기능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이 높게 책정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고가의 제품들 중에서 기능성 자체가 제대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제품들도 있다고 합니다. 자, 등산용품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시장입니다. 이런 거 지금은 이거는 벌레 안 오는 티예요. 아, 벌레가? 예, UV 처리돼가지고 또 햇빛도 안 빨아들이고 기능성, 완전 기능이에요. 이것도 저런 기능이 있나요? 등산용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기능이죠. 비싼 가격이라도 좋은 기능을 쓰고자 하는 것이 소비자의 마음일 텐데요. 최근 12개 아웃도어 브랜드의 기능을 조사한 한 시민단체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여기 있는 브랜드들 제가 봐도 다 알겠거든요. 네. 이게 유명한 브랜드들이잖아요. 네. 제품 택에 달린 부분들이랑 좀 시험 결과가 다르게 나오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그 부분을 이렇게 오인하고 사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중에서 기능성을 앞세워 고가에 판매되고 있는 등산용 티셔츠. 그러나 제품 설명에 명시된 기능과 실제 기능에는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자외선 차단이 되는 게 50이라고 적혀 있습니다만 네, 실제 시험 결과에서는 절반 정도로. 절반 정도로? 섬유의 혼합률을 나타내는 섬유 조합률 역시 옷에 표시된 내용과 실제 혼용률이 다른 사례가 3차례 발견됐습니다. 이런 거는 소비자들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저 택만 보고 구매를 하는 거니까. 특히 국내 기능성 의류 시장에는 마땅한 기준이 없어서 규제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표지 기준이라든지 또 검사 방법이라든지 하는 것이 기능성 의류 시장에 새롭게 도입이 돼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지 되겠고 소비자들은 브랜드를 쫓기보다는 표시사항이라든지 가격 같은 것을 좀 꼼꼼하게 따져서 구입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봅니다. 네. 올해 국내에 예상되는 아웃도어 시장 규모는 6조 4천억 원.
커지는 아웃도어 시장만큼 고가의 가격 거품에 대한 지적도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모든 등산 브랜드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업계에서